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울산시가 도 단위에서는 충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자문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고속철도와 철도 등 동서축 교통 SOC를 확충합니다. 충남은 현재 7개 고속도로와 5개 철도 노선이 있고, 앞으로 7건의 고속도로와 11건의 철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충남이 계획 중인 교통 SOC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편리한 교통망 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유망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찾기에 도움을 주는 2018 울산 청년 잡 드림페어가 개최됩니다. 이번 울산 청년 잡 드림페어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리고요. 직업 홍보관, 청년 창업관, 직업 세계 체험관 등 40개 부스가 운영되고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를 앞두고 하절기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폭염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등을 교육합니다. 또 냉방기 교체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로당에는 6월 중 냉방기기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또 열차 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 기간 연장 등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부산시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시행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100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과 고창군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 격포항권역과 유유마을, 그리고 고창군 용기마을은 대대적인 마을 정비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세 곳에 총 사업비 157억 원이 투입돼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 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